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인환입니다. 아, 3월 모의고사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평가원 시험이 아니라 교육청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신경 변화가 있을 이유는 없고요. 11월까지 쭉쭉 초심을 잃지 않고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피디님 아침부터 저를 부르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부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많다고 말을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댓글 읽기 챌린지를 한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질문지를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 피디님이 주시긴 하셨는데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자. 네. 그리고 되게 자유롭네요. 이 질문지가 보니까요. 네. 학습적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아서 신상 노출이 될 게 있나? 네. 일단은 뭐 소신껏 잘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후성태 닮았다는 소리를 몇 번 들으셨나요? 네, 오늘도 들었어요. 일단 네, 오늘도 들었고 이게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진짜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사실은 그 허성태 배우님을 닮았다라는 생각을 본인은 솔직히 잘 못해요. 가끔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제 수업 영상이나 어떤 영상을 보면 가끔 이렇게 확확 지나갈 때는 있어요. 네,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고 너무 제가 좋아하는 배우기 때문에 뭐 성대모사라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질문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질문이죠. 네. MBTI가 어떻게 되시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NTJ? 예, 라고 이제 학생들이 가르쳐주더라고요.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ENTJ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해요. 저도 예, 저도 되게 외향적인 일을 하지만 예,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꼰대에게 제일 많이 애기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혹시 맞나요? 아 맞죠. 아이 부조리 같은 거에 용납 못합니다. 예. 그리고 논리적인 팩트로 조지는 스타일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맞나요? 근데 뭐 제 수업 자체가 논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논리가 없으면 그것은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솔직히 유튜브 강제로 하시는 건가요? 유튜브를 강제로 하냐는 질문이 있네요. 그렇죠? 아니, 생각을 해봐봐. 아니, 진짜 생각을 해봐봐. 야, 피디야. 아니, 봐봐. 내가 너한테 그 월급을 주고 맞잖아.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아침에 내서 이게 이런 촬영을 또 하고 이게 억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억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근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유튜브 촬영을 하냐면 지금 유튜브를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일단 뭐 소통에 관련된 거가 가장 기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런 거죠. 그 사실은 취미생활이 요즘 없어요. 제가 정말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로 취미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렇죠? 옛날에 운동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도 한 얘기가 난 이걸 취미생활로 하고 있다. 난 이걸 하면서 되게 즐겁다. 진짜 즐겁거든요. 예. 네. 그래서 취미생활에 들어갈 비용을 요걸로 충당을 하면서 요걸 이제 쓰면서 제가 이제 나름 예, 제 성격과 맞는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다라고 해서 아주 즐겁게 하고 있어요. 예. 가끔 이렇게 안 좋은 댓글도 있거든요. 예, 안 좋은 댓글도 있는데 네,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편입니다. 예, 좋은 댓글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근데 안 좋은 댓글도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니까 예,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예, 열심히 예,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이제 우리 학생들과 또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창구로 예, 유튜브를 예, 최신자 취미생활로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황인환의 수능 경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허성태 배우님을 실제로 만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또 허성태야? 일단은 저는 영광일 것 같고 일단 진짜 실제로 봤을 때 얼굴이 저랑 비슷할지 진짜 한번 보고 싶어. 진짜 일단 이게 비교를 이렇게 해보고 싶고 그리고 유튜브에 저 유튜브에 촬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 좀 그렇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하시는지 네. 좀 물어도 보고 싶고 오랫동안 또 이제 연기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영어 강사 생활을 하면서 힘든 점들에 대한 공유 네. 그리고 좋은 점들에 대한 공유 이런 것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친해지고 싶어요. 네, 다 5번 질문입니다. 강철한테 찔렸을 때 아팠나요?
다음 여섯 번째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의 워라벨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해주세요. 강사의 워라벨. 이게 대한민국에 많은 강사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다 다르겠죠. 그렇죠. 예, 또 그리고 워라벨의 개념도 조금 다 개인마다 좀 주관적으로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제가 지금 14년 했거든요. 이게 14년 강사 생활을 했는데 일단은 워라벨의 기준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제 기준으로는 저는 월화수목금토일 다 일을 합니다. 예. 그리고 수업도 월화수목금토일 다 있어요. 그럼 너무 힘들지 않느냐? 이게 참 인간이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적응하면 다 합니다. 되게 꼰대 같은 얘기겠지만, 그렇죠. 저의 워라벨로 따졌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좋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 내가 괜찮다는데 뭐 맞잖아. 예. 이런 건 있죠. 뭐가 있냐면 제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하죠. 그리고 제 지인들한테 미안하죠. 주말이 없는 삶을 산 지 벌써 13년, 14년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반대급부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평소에 너무 바빠 보이시는데 언제 쉬시나요? 그리고 쉬실 때는 무엇을 하시나요? 라고 질문 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주 7일 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쉬는 날이 일단 지금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현재 유일한 취미가 바로 이 유튜브 촬영을 하고 또 우리 PD랑도 얘기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쉬고 있는 거예요. 나름 막 이렇게 도파민이 막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이 제 쉬는 타이밍입니다.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비슷한 질문이죠. 지금 행복하시나요? 이것도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 대학 선배들은 저를 평가할 때 가장 저 나름의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했다라고 늘 얘기를 해줘요. 네, 행복하죠? 네. 네, 매일매일 힘들거든요. 진짜 매일매일 체력적으로도 이제 힘들고 잠도 워낙 못 자기 때문에 힘들기는 해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상을 해보면 많은 학생들과 웃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고 한 시간 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로 따지면 저는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힘들지만 웃으면서 네,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자, 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내 말을 한번 들어봐봐. 아니, PD야. 네, 이렇게 해서 10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댓글 읽기 챌린지를 마치기 앞서서 마지막으로 학생들께 짧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냥 죽도록 해. 여럿을 할 게 있겠어? 맞잖아. 그래야 후회가 없어. 여럿을 할 필요 없다. 그냥 끝까지 달려. 귀 닫고 눈 닫아. 눈 닫으면 안 되나? 네, 안 되죠. 귀 닫고 옆 사람 뭐 하는지 살짝살짝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달려나가.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